슈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말라고 슈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다가 쉬운 사람 된다고 말이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슈펜하우어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을 함께 들어봅시다. 슈펜하우어의 명언들은 때로는 너무 매몰차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실망을 겪다 보면 그의 명언들이 때로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러한 지혜들은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꼭 들어보아야 할 인생 조언과 명언을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인간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한다. 존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친구라는 것은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먼저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신뢰는 시간과 함께 성장하나 중간에 깨질 수 있다. 의사소통 없이는 관계가 이해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가장 오래된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대인 관계를 살펴보라. 침묵하고 들어주는 귀는 금보다 가치 있다. 가족은 고를 수 없지만 친구는 고를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정과 존중은 사랑보다 중요할 수 있다. 친구는 당신이 잊고 싶어하는 나쁜 기억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다. 진실은 거짓보다 언제나 더 강력하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한 순간들은 특별한 사람들과 만들어진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관대함이 필요하다. 사람과 친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느낀다. 관계는 투자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뒤퍼진다. 인간관계 품질은 당신의 삶의 품질을 결정한다. 가장 깊은 관계는 서로의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형성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다.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관심이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인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있다. 가장 강한 관계는 시련을 겪고도 깨지지 않는 관계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관계를 반영한다. 진실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계에 있다.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당신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모든 대화는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이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이다. 진정한 친구는 힘든 시간에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깊이는 공유되는 순간들에 있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관계는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다.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만든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진실된 마음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알아야 한다. 진실하게 대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갈등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해결은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갈등은 무시하면 커지지만 직면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함께 웃는 것만큼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큰 존중을 의미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며 성장한다. 진실한 마음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관계의 힘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깊은 대화로 만들어진다. 관계는 항상 두 사람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것만큼 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없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 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줘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아라. 괜히 고생만 팔고 욕만 먹는다. 조의금은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빈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바로 험담을 하는 사람, 그것을 순순히 듣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절사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 말라.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글자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절대로 듣지 마라.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라. 만약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용감한 자란 어떤 자인가? 자신의 나쁜 결정을 억누를 수 있는 자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있는 람 또한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기대 과신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라. 가능하면 옷을 잘 입어라. 생각보다 외모는 훨씬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혜 모든 사람은 이름을 세게 갖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물이란 본 뒤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포도주는 새술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더욱 깊어진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두뇌를 단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당신의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멀리 떠난 말에게도 채찍질은 필요하다. 견인에도 충고는 필요한 법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두 개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세상이 바라는 사람은 사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무언가를 주장하는 일도 없다.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서투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에 임할 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당당히 말하며 주위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고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 책임진 일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이 바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솔선하는 사람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솔선하는 사람이 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이 먼저 나선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기에 보수나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좋은 것은 남보다 먼저 가지려 하는 지금의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은 누구보다 빛을 발하며 타인의 본보기가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는 사람은 무턱대고 큰 소리를 치거나 부끄럼도 없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하나의 일을 끝까지 해낼 리 없다. 반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냉정하게 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신중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드러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그럴지라도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훌륭한 사람이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가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네 번째 신뢰받는 사람은 모든 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큰 집단의 운영도 맡길 수 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를 위한 중대한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이런 인물이다. 다섯 번째 인품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 명령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명령일지라도 순순히 따를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따르는 좋은 지도자란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먼저 인품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가 답했다. 착한 사람이란 배우지 않고도 바탕이 선하며 깨끗한 사람이다. 단정에 관한 올바른 길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였기에 자주 실수가 있지만 독선적인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군자보다는 점이다. 진정한 정의를 마음에 품은 자는 부정한 일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기에 거리낌이 없다. 진정한 지혜를 지닌 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에 의욕이 없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정의를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게 아무리 큰 부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 정의, 지혜, 용기 이 세 가지를 모두 지닐 때 군자라 할 수 있다. 군자는 하나의 쓰임새에 얽매어 작동하는 도구처럼 특정한 틀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다. 편협된 시선을 가지지 않고 두루 살피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사고와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확실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로 인해 돈을 벌든 손해를 입든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성심을 다해 재능을 치고 일을 완수한다.
이것이 다수위에 일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세상에 나를 알릴 노력을 해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인정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에 나를 알릴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힘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해 본다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알려질 만한 제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다. 인생에서는 때론 열정이 있어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배움을 계속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쌓아두었던 기량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신념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정말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나로선 불가능해 하며 정색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본 후에 주위의 협력을 구하라. 그리해야 주위 사람들도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당신이 모르는 다른 좋은 것을 다양하게 구해줄 것이다.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은 단지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로 그들에게 저속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 인기를 이용해 사사로운 만 꾀할 뿐 사람을 정의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이다. 실천은 뒤로 하고 말부터 앞서는 것을 경계하라. 당신의 말은 당신의 관계를 반영한다. 진실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계에 있다.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당신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모든 대화는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이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이다. 진정한 친구는 힘든 시간에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깊이는 공유 순간들에 있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관계는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다.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만든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진실된 마음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알아야 한다. 진실하게 대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갈등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해결은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갈등은 무시하면 커지지만 직면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함께 웃는 것만큼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큰 존중을 의미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며 성장한다. 진실한 마음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관계의 힘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깊은 대화로 만들어진다. 관계는 항상 두 사람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것만큼 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없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줘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아라. 괜히 고생만 팔고 욕만 먹는다. 조의금은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단돈 천원만 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바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순순히 듣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절사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 말라.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절대로 듣지 마라.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라. 만약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용감한 자란 어떤 자인가? 자신의 나쁜 결정을 억누를 수 있는 자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라. 가능하면 옷을 잘 입어라. 생각보다 외모는 훨씬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혜 모든 사람은 이름을 세게 갖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물이란 본디 산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포도주는 새술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더욱 깊어진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두뇌를 단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당신의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질은 필요하다. 개에게도 충고는 필요한 법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게 나은 한 도움이 된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두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세상이 바라는 사람 사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무언가를 주장하는 일도 없다.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서투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에 임할 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당당히 말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고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 책임진 일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이 바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솔선하는 사람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솔선하는 사람이 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이 먼저 나선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기에 보수나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